2021년 1월 7일 목요일 자리 있다라는 시를 낭송하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오후 13시 26분에 자리 있다. 나 이기로 남을 이롭게 한다. 이거의 궁극적 지향점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의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나에게 있지 않고 타자에게 있다. 자신의 땀을 여취한 이거의 궁극적 목적이 타인을 위한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욕심의 제어는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모든 재물을 공유경제로 설정해 놓으면 힘써 애써 경쟁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은 코로나 이후 경제 문제를 풀어낸 빈둥빈둥으로 새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자리 이탈이라는 시의 모티브는 화엄경인가? 화엄경의 시를 읽다가 자신이 이기 자리와 이타 자리 이타 자리 꼴 이타 약간 대승적인 냄새가 나는 말이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익과 이타가 연결이 되면 자신의 이익의 궁극적 목적이 남을 위하는 것이라면 타인을 위하는 것이라 고 생각되는 대승불교의 철학과 맞닿았다. 이것은 대승적인 깨달음뿐만 아니라 또한 나라는 자아의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나의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은 지난이 어려운 문제이나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즉 자상을 없애버리고 이것을 타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 문제는 욕심의 제어는 욕망의 제어는 겨울 지나면 봄이 오듯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이 증명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게 한 것에도 찾을 수 있다. 모든 재산을 공유하고 이상적으로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드니 더 이상 자본주의와 경쟁에서 도태하게 된다. 물론 자본주의라는 경쟁 상대가 없으면 그의 생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발전은 더디고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소련의 붕괴나 중국의 공산화, 문화혁명이라든지 홍위병의 사태의 역사에서 분명하게 볼수 있는 공유사회의 공산주의의 한계임은 우리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를 푸는 모든 재물을 공유경제로 설정해 놓으면 이러한 격정적인 치킨게임 같은 게임을 하지 않는 너 죽고 나 살자는 부작용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빈둥빈둥으로 새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일자리가 없게 만들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고용, 노동, 시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때는 이 패러다임이 바로 자리 이탁 아닐까? 나 이익이 남을 이롭게 한다. 이거의 궁극적 지향점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다. 깨달음은 내 자신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남의 관계 속에 찾을 때더잘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리 있다, 자리 있다, 자리.